야, 이건 또 뭐냐? 어? 없나? 아, 진짜 없어? 우라가 없어. 왜 없어졌어? 아니, 이건 진짜 찐으로. 아니, 진짜로.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는 진짜 얘기할게. 형. 오, 진짜 없어졌어, 와. 야, 진짜 없어졌어. 야, 여기도 없어졌어? 여기 액세서리 집이었거든. 오빠 있잖아요, 액세서리 오빠. 많이. 이제 어디 집 얘기하지 마. 없어진다. 그 집이 없어지는 것 같아. 우리 사공일도 얘기하지 말자, 없었습니까? 눈부신 아침 햇살에 미친 그대의 모습이 반대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렇게. 아, 싫어. 그만해. 야! 싸가지 없게! 이미주, 너 아저씨 안 맞춰줘? 죄송해요. 너! 누가 버릇 없게! 아저씨 근데 너무 눈이 아파요. 왜요? 너무 파란색이에요. 근데, 아니... 아니, 홍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아니, 여기 산 증인이 있는데 왜... 사전에 저희가 고지해드렸잖아요. 그렇죠. 홍대 합정 상수를 다 주름잡고... 잠시만요. 누가? 아니, 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야, 합정...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이렇게. 우리 둘한테 너 지금 어디 살아? 자. 어디 살아? 아니, 그거 얘기해. 상수역에... 강남으로 꺼져! 몰라. 저 맞다. 홍대도 있어요? 그럼 내가 우리 고깃집 올 때 홍대 데리고 갈게요. 근데 홍대를 다녀보긴 했어요? 여기 홍대 가게 하잖아. 저는 홍대생. 아, 이거. 홍대 아닐 거야? 아니, 홍대 아닐 거야, 갑자기. 홍대가 너무 아름답죠. 고지한 대로 이번 연도가 유독 좀 가을이 많이 짧아서 홍대 짧아진 가을. 저는 지금 현재 마포구민으로서 살고 있고 마포구 보안관 출신 그리고 실제 지금 마포구 홍보대사 가게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회사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게는 공공이에요. 자가가 여기에 있어요. 그거예요. 그럼 난 마포구민이에요. 마포구를 대표한다? 마포구를 내가 잘한다? 뭐 포함되지. 근데 이제 오늘은 홍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날이잖아요. 마포구 안에 홍대생이 아니잖아요. 홍대생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대학생이랑 거리도 멀잖아. 저 아직 그 석사 ING입니다. 언제 끝나요, 그거? 언제 끝나요, 그거? 형, 그거 나 고등학교 때인가? 무한도전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아, 어쨌든. 여튼 마포구 아리면 빠져. 저기 뭐야, 여러분. 네. 서교동 말고요. 네네네. 망원동 말고, 아, 연남동 오케이, 말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는 홍대. 아, 저 왜 그러는 건데, 지금? 저 홍대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 근데 왜 홍대라는 단어에 왜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홍대인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원래 오늘 오프닝을 홍대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왜 우재 있는데요, 홍대에서? 홍대 출신 저희 멤버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이제 허가가 안 나. 어머. 어떡해. 아, 이거 진짜 충격이네요. 예, 어떡해, 나 너무 속상해. 야, 그럼 내 이름 팔지 그랬어. 아, 참, 나라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저는 섭외를 해서 촬영을 했었어요, 몇 달 전에. 그걸 보고 저희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 홍대에서 진짜 막 그레이, 어? 개코만 챙기고 주우재도 얼마나 빛을 냈는데요. 우재 오빠 잊혀진 거야. 네. 우재도 좀 챙겨주세요, 홍대. 오케이. 어, 근데 손 잡아주자, 형 괜찮아. 어, 괜찮아. 진짜 너무 오빠 있네. 오빠 20년 전이네. 아니야. 맞잖아, 아, 오빠 이거 40이니까. 형, 나 말려봐. 20년 전이네. 아무도 말려봐. 야, 맞네. 아니라고, 20년. 오빠, 20년 전이잖아. 20년 아니라고. 나는 최근이야, 그나마. 나도 왜냐면 홍대에 많이 다녔지. 그러니까. 회사 때문에, 회사 회사가 있으니까. 한, 전 10년 살았어요, 10년. 와, 모르는 길이 없어. 골목골목을 다 알지, 나는 또. 근데 너는 10년 살면서 홍대에 그 연습실에만 계속 있었을 거 아니야. 아이, 근데 야, 이제 너 연습... 그때 K 뭐 말고 또 밤에 나가는 애야. 아, 맞다. 밧줄로 이렇게 커튼으로 해가지고. 아, 그거 걔가 그거 루머야. 다 얘기 끝났어. 제가 저도 상수역에 살았었어요. 우재가 제 팬이었을 때였을 겁니다. 저 세방 오피스텔이라고 살았었는데 그때 그 라인 다 제 거예요. 그다음 옆에 극동방송. 그 맞아요. 골목. 제가 학교 다닐 때 상수역 4번 출구 앞이 하영 침대라고 그러겠어요. 어? 거기 길에서 자서. 네. 뭐라고? 매주 주말마다 뭐, 상수역 4번 출구 앞이 어디라고? 하영 침대. 미친놈이야. 하동 침대라고 들어가지고. 얘는 진짜 미친놈이다. 너는
너 앞에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해, 너는. 잘 봐라. 내가 딱 전화하면 이게 DJ 동생들 전화 다 받는다. 잘 봐. 얼마나 깍듯한지 봐라. 그리고 이제 너무 얘기할 게 많다. 너무 많이 알아서.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나 지도다. 마포구 지도. 안 받는 레전드. 새끼가 이게. 한 번을 못 받는다. 아, 이 새끼가. 무시당했어. 오빠는 무시당하고 오빠는 무시당해. 아시죠? 제가 얘기하면서 와봤는데 여러분 하하영의 정보는 약간 너무 한정적이에요. 우리 아니, 집에 근데... 오셨습니다. 자, 절로 가시죠. 여기는 사람 지나다니는. 네, 제가 앞장 쓸게요. 위험해요. 나만 따라와요. 제가 앞장 쓸게요. 나와. 자,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나 이리 와요. 이리 와.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마포구 방한 얘기 들으세요. 자,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홍대 심장, 홍대 코어. 이것이 바로 상상마당 앞입니다. 아, 저기 유튜버들이 네,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유튜버 분들이 여기서 촬영을 또 많이 하십니다. 예. 씨는? 네, 유튜버 아니야? 씨는? 너 뭐야? 너 뭐야? 나 121만이다. 어? 아니, 그 어딘데? 너 어디 출신이야? 홍대. 홍대 말고 어디서로? 내 이름이 마포고 내 이름이 홍대야. 제가 여기 오면은 뭐 할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 사실. 근데 나 학교 다닐 때는 거의 그대로야. 그럼 우리 뭐부터 할 거야? 뭐부터 할 거야? 어떤 거부터 할 거야? 둘이 일단 얘기를 저는 해봐요. 저는 일단 이 길 쭉 따라 걸어 내려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케이크집이 있습니다. 자, 오빠는, 자, 오빠는? 우리가 보통 딸기 케이크라 그러면 케이크에 딸기가 막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박혀 있잖아. 저기요, 근데 그걸 네. 먹으려면 네. 짭짤한 걸 먹고 난 다음에 드셔야 돼요. 짭짤한 거? 네. 짭짤한 거? 네. 달고나가 있어요. 달고나가 있잖아. 오빠, 난 잘 맞는다. 아, 나 진짜 얘네들이랑 말 못하겠다. 아, 달고나. 그 솔티드 카라멜 베이글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죽방 나가기 전에 들으세요. 여기는 우리가 간식으로 먹거리도 많으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 조폭 떡볶이라고 불렸죠. 홍대는 맛집 떡볶이지. 2인분만 사주세요. 포장해드려요. 가볼까요? 그거를 먹고 그 다음에 딸기 케이크 먹는 거 어떠세요? 나 그냥 아저씨 말 들을래, 처음에.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오늘 다 악수하자. 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자, 맛보고 좋죠? 맛보고 좋은 사람 소리 질러! 됐어요. 녀석들. 어디에서 왔어요? 삼천포요. 어디? 삼천포. 야, 따라와, 삼천포. 삼천포? 어, 따라와, 따라와. 아, 삼천포. 왔어요? 아유, 얼마나 좋아. 그러면 삼촌이 떡볶이 사줄게요. 학생들, 네. 어느 중학교? 삼천포! 어디? 삼천포요. 오케이, 사전 1열로, 여기는 중학교? 1열로. 1열이 아니라 두 줄로 서야 돼요. 왜냐면 홍대가 두 줄로 안 쓰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두 줄로 쓰세요. 자, 두 줄로 쓰세요, 두 줄로. 자, 선생님 말씀 들으세요. 자, 참새하면 짹짹 아시겠어요? 시작! 참새! 짹짹! 호랑이! 호날두! 수! 반응 잘해준다. 야, 이거 뭐냐? 잠깐만, 이거 뭐야? 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 아니, 이거 뭐냐? 떡볶이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자, 얘들아, 잠깐 있어봐, 잠깐 있어봐. 잠깐만, 여기 뭐 기다려, 잠깐만. 저 밑에 걸면 여기 아니 어디야? 여긴데? 오빠! 근데 이거 진짜 어디 간 거야? 와, 진짜 없어졌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야? 어떻게 간 거야? 저 흉떡볶이 형님하자매. 아, 진짜 없잖아. 이거 봐. 오랜만에 들으라매. 아니, 형님. 오랜만에 들어서 된 게 없어. 지하철역 앞으로 이겨내세요. 아,
또 이전했어, 역쪽으로. 아니, 언제 그럼 나한테 허락도 안 먹고 가? 아니, 오빠만 믿고 왔는데. 여기 떡볶이집 언제 없어졌어요? 여기 떡볶이집 언제 없어졌어요? 여러분! 딸기 케이크 좋아해요? 좋아해요! 딸기 케이크 먹으러 갑시다. 딸기 케이크 사줄게. 일로 와, 일로 와. 저기 가면 돼, 저기. 언제 왔어요? 언제 왔어요? 저희. 근데 뭐 때문에 왔어? 수학여행. 수학여행을 왜 서울로 와? 네. 근데 저희끼리 놀아래요. 진짜? 와, 요즘 좋다. 내일 가요. 내일? 몇 박 며칠인데요? 2박 3일. 2박 3일? 어제 뭐 했어요, 그냥? 어제 뭐 했어? 롯데월드. 잠깐만, 딸기 케이크. 딸기? 이것도 없어. 딸기 케이크 집이 여기인데? 아니요, 여기 있었는데? 저쪽, 아니 저쪽인가가 가게였는데? 아니요, 하지 마. 잠깐만요, 친구들. 네. 저 아저씨. 아저씨, 나 한마디만 할게. 딸기 케이크 지금 없어졌어요. 나 너무 밉네. 나 애들 다 데리고 갔는데 어떡해. 형, 피언니도 잘하고 싶었잖아. 나 애들 다 데리고 가, 애들 어떡해. 망했어. 얘 쟤는 뭐 사주자. 그래. 가, 일로 와. 저기 있어, 저기. 아, 지금 저쪽으로 돌아가면은 무라라고 있어, 무라라고. 진짜 유명한 일식 전문집이 있어. 오므라이스 카레 진짜 맛있거든. 거기 냉모밀이 맛있어. 냉모밀도 맛있어. 그래서 냉모밀 2인일조로 밥 하나 냉모밀 시키면 오빠, 이거 언제 떡 기억이에요? 언제 떡 기억이야? 이거는 확실해. 이거는 저기? 나 봐. 너 안 알지? 야, 안 해. 자, 우라가 없으면 이거는 나는 이제 떠날게. 그래도 수학여행 와서 좋은 추억이다, 그죠? 그지? 완전 초코 스틱 진짜 맞아요. 뭐가? 놀란거 아니? 네. 아, 진짜? 자, 이제 여기 무라가 있어야 돼. 야, 이건 또 뭐냐? 어? 없나? 아, 진짜? 없어? 무라가 없어. 왜 없어졌어? 아니, 이건 진짜 찐으로. 아니, 진짜로.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는 진짜 얘기할게. 형. 진짜 없어졌어, 와. 야, 진짜 없어졌어. 아니, 없나 봐. 형, 저기가 무라 자리다. 근데 없어졌다. 저기네. 근데 없어졌네, 어쨌든 간에, 둘 다. 여기 무라 자리 맞죠, 원래? 네. 언제 없어졌어요? 올해 5월에. 5월에? 5월에 없어졌대. 올해 5월에? 네. 무라, 아. 야, 이건 약간 너무 충격이다, 그지? 나 무라 없어진 건 조금 충격이다. 너네 뭐 이게 뭐지? 뭘 해줘야 되냐? 어쩌다가 이게 친구들 이거 밥 사주는 게 미션이 된 거야. 잠깐만. 너 나랑 잠깐만 여기 가볼래? 여기가 어머니야 고등어 진짜 유명한 집 있거든. 여기가 닭발집 진짜 유명한 데 있어. 뭐 고등어집 없어진 거 같은데? 자, 이쪽으로 가면은 가수 테이간 햄버거 집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여기 대포마차 있죠? 네. 여기 근식이 동생이 하는 데예요. 여기가 이제 쪽갈비가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아, 진짜 너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는 거야? 나 이제 어떻게든 뭐라도 알았다, 사는 거야. 알아. 내가 볼 때 이쪽에 왼쪽 보면은 간판 이렇게 뒤집어 놓은 데 나온다? 야, 이거 맛있겠다. 우와. 야, 미쳤다. 와,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먹자, 치즈. 이거 먹자, 이거. 돌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친구들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다 없어졌네. 내가 좋아하는 곳이 다 없어졌어. 실제로. 자, 이제 괜찮아. 이제 저기 뭐야 됐고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가. 먹으면 되고. 나쁜 데 다니지 말고. 하나, 둘, 셋. 재밌게 놀아요. 형, 솔직히 말하면 너무 쪽팔려요. 아, 너 자존심이 너무 상하네. 아, 나 이렇게 쫓기듯이 이렇게 그 식당. 근데 뭔가 내가 봤을 때 오빠들 홍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너 말투가 너 차려. 잠깐만 이미주 잠깐만 서. 너 일로 와봐. 어디 싸가지 없게. 야 우리는 아니,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아니 가야 이렇게 억까를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아니, 없어요. 그러면 빨리 해줘. 나도 되게 무서워. 가보자. 그럼 아까 거기 어딘데? 어디 가보자. 그럼 거기.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국밥집이야. 따라와. 거긴 난 안 갈 거야. 씨. 밥 좀 먹자 이 새끼들. 아직 몇 시인데. 아침밥도 안 먹었어. 너네 뭐 먹었어? 형. 뭐야? 오리지널 팥빙수. 아, 맛있겠다. 진짜 짜증나. 예, 진짜. 맛있겠다. 형, 리얼 생 망고 빙수. 난 초코빙수 먹을래. 아, 진짜 짜증나. 하지 마. 아, 진짜 짜증나. 하지 마. 형, 리얼 생 망고 빙수랑. 이거는 우재야 밥 먹고 먹어야지. 혼나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오빠. 그럼 형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딘데? 저기 가면 국밥집 있어요. 이름 뭐야? 국밥집 돈수백, 이름 돈수백. 돈수백 없으면 어떡해? 돈수백은 저 많이 먹었던데요. 없으면 여기 오는 근데 거야? 근데 너 되게 많이 좋아할 거예요. 가시죠. 여기 근데 하오빠가 좋아할 만하다. 근데 그러니까요. 근데가. 이 골목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골목이에요. 아 여기 되게 맛집 많다. 여기 맛집 골목이지. 아 여기는. 아 뭐야 돈수백이 어디 갔어? 이게 돈수백인데? 아 잠깐만 아, 이거 맞아 진짜... 여기가 돈수백이야. 야, 나 진짜야? 맞아, 형, 여기가 돈수백이야.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거 진짜 찐이야? 이거야, 돈수백. 여기 진짜 오래된 집인데, 돈수백? 또? 선생님, 이거 돈수백 맞죠? 언제 선생님, 없어졌어? 여기 왜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 아, 진짜 어떡할래? 와, 너무 충격이다. 진짜 짠 거 아니야. 진심이야, 진심. 여기는 없어질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진짜 여기 여기 했었는데. 한 달 전에. 한 달. 고생하셨죠? 예. 아유, 수고하셨죠. 야, 자, 이제 하영은.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충격이다. 자, 이제 입 닫으세요. 자, 지금부터 하동규 씨는. 진심으로 배고파가지고. 발언 기회 없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자, 이제 제 차례죠. 제가 그 다 저기 리드하겠습니다. 저 따라오시면 돼요, 이제. 자, 둘 중에 골라요. 미니 케이크 먹고 과일 빙수 먹느냐 아니면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삼겹살집, 오겹살집. 오겹살집이요. 거기 갈 거예요? 네. 아, 그럼 택시 타야 돼요. 좋아요. 그럼 갑시다. 401이에요? 아니요, 다른 데요. 아니야, 401은 아니죠. 문 안 열었어요, 401. 아, 그래요? 야, 여기도 없어졌어? 여기 악세사리 집이었거든. 오빠 있잖아요, 악세사리 오빠. 많이. 이제 어디 집 얘기하지 마. 없어진다. 그 집이 없어지는 것 같아. 우리 401도 얘기하지 말자. 없었습니까?